에듀케이터 윤석영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아트는요, 저희 NCJ에서 이번에 플로럴 플라워젤 신상 꽃젤이 나왔어요. 저는 이번에 F09번 노랑색깔이랑 초록색깔 핑크색 플라워가 믹싱이 된 플라워젤을 사용을 해서 타라시코미 기법과 함께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진행할 아트 엄지에 있는 첫 번째 팁 함께 진행해볼게요. 첫 번째로 프리퍼레이션 작업이 끝난 팁이나 자연 손톱 위에 본더나 프라이머 작업 없이 저희 NCJ 베이스 젤 전체적으로 풀콧 진행해 주시고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베이스 젤 30초 큐어가 끝이 났으면은 저희 NCJ 화이트 C01 컬러 전체적으로 풀콧 진행해 주시고요. 화이트 발색이 좋아서 원콧만으로도 원하시는 색감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큐어하는 동안 팔레트 대용인 저희 NCJ 폼지에 C58번 핑크색 컬러와 C60번 노랑색 컬러, C31번 초록색 컬러를 소량 덜어주세요. 네, 이렇게 화이트 컬러 30초 큐어가 끝났습니다. 보시면 화이트 컬러가 발색이 너무 좋죠? 원콧인 상태로 진행해도 되고요. 다음은 저희 NCJ 아트 브러쉬 세트 중에 하나인 데이지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타라시코미 기법을 진행을 할게요. 브러쉬에 젤 클렌저를 머금어 주시고 C58번 딥핑크 컬러와 살짝 믹싱을 해서 묽게 만들어주세요. 묽게 만들어주신 뒤에 원하는 위치에 가볍게 찍어서 원형을 만들어주시고요. 브러쉬에 묻은 컬러를 닦아내고 가운데다가 가볍게 젤 클렌저를 찍어주세요. 브러쉬를 페이퍼 타올에 한번 닦아준 뒤에 젤 클렌저를 가볍게 찍어주듯이 흡수해주시면은 타라시코미가 완성이 됩니다. 식으로 핑크 컬러를 사용해서 타라시코미가 아래랑 위쪽에 완성이 됐어요. 이 상태로 10초 각큐어 들어갈게요. 10초 각큐어 해주신 뒤에 C60번 노랑색 컬러도 똑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약간 겹쳐서 10초 각큐어 들어갈게요. 10초 각큐어가 끝났으면은 같은 방법으로 C31번 초록색 컬러도 타라시코미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타라시코미 진행해 주신 뒤에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30초 큐어가 끝났으면은 탑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오버레이를 얇게 진행을 할게요. 원래는 저희 NCJ 코팅젤로 간단하게 오버레이를 진행할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얇게 층을 만들고 싶어서 탑젤을 사용을 했습니다.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30초 큐어하는 동안 C01 화이트 컬러 소량 덜어줄게요. 저희 아트 브러쉬 세트 중에 하나인 롱라이너를 사용해서 곡선의 라인을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저희 NCJ 컬러는 발색이 좋고 점도가 있어서 병에 있는 젤을 이렇게 덜어서 라인 젤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원형의 곡선을 만들어 주신 뒤에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30초 큐어가 끝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탑젤 발라주세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30초 큐어하는 동안 원형 파츠몰드 안에 탑젤을 한 방울 떨궈주시고요. 모양을 살짝 잡아주세요. 저희 플라우젤을 사용을 해서 간단하고 예쁜 파츠를 만들 거예요. 탑젤 먼저 가볍게 넣어주신 뒤에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파츠몰드 안에 탑젤 30초 큐어 진행했고요. 그 다음은 저희 NCJ에서 나온 플로럴 플라워 플라워젤이에요. 총 12종의 컬러가 있고요. 제가 지금 사용할 거는 F09번. 안에 보시는 것처럼 플라워 입자가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있고 안에 노란색과 초록색과 핑크색 플라워가 예쁘게 믹싱이 되어 있는 꽃젤입니다. 저희 NCJ 스와브러쉬 세트 중에 하나인 엠보브러쉬 사용해서 가볍게 떠서 플라워를 넣어줄게요. 보시는 것처럼 플라워젤을 얇게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깔아주시고요. 이렇게 꽃젤을 얇게 깔아준 뒤에 큐어하지 않고 바로 코팅젤을 얹어서 파츠몰드를 채워줄게요. 코팅젤을 살짝 넣어줌으로써 플라워젤 본연에 있던 노란색의 클리어젤이 살짝 묽게 변하면서 안쪽에서 자연스러운 마블이 생기게 돼서 오묘한 느낌이 들어요. 이 상태로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파츠몰드에서 30초 큐어가 끝이 났어요. 가볍게 눌러서 꺼내주시면은 플라워젤을 사용해서 간단하지만 예쁜 파츠가 완성이 됩니다. 파츠몰드를 사용해서 플라워 파츠를 만들어주신 뒤에 타라시코미 디자인이 끝난 팁 위에 파츠글루를 가볍게 얹어주세요. V커스톤과 플라워 파츠를 사용을 해서 데코레이션을 진행할게요. 이렇게 위쪽 부분에 플라워 파츠를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액티베이터를 뿌려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렇게 첫 번째 아트 타라시코미 기법과 플라워 젤을 응용을 해서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타라시코미 기법과 저희 NCJ 플라워 젤 F09번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아트를 진행을 해보았고요. 저희 플라워 젤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희 플라워 젤 문의는 070-7661-4141로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연결해서 알려드리기도 하니까 저희 NCJ 070-7661-4141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는 NCJ 에듀케이터 윤석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